가다가 모세는 그의 이름을 남기고 갔다는 것이 돼요.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그 골짜기의 장사를 지났는데 그의 무덤은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,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. 모세는 일생 살았는데 뭘 남겼느냐? 이름 남겼어요.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있으신 선지자로서 그 이름을 남겼다는 것이 성공입니다. 박영찬 목사, 일생 가랑 만장한 생을 살았는데 뭘 남겼느냐? 박영찬 목사는 한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을 살고 갔다.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겼습니다. 이 이상 없는 성공, 이 이상 없는 가치 없습니다. 한 목사 훌륭하게 살고 훌륭하게 가셨다. 또 모세의 기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충성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히브리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 모세는 여러 번 사양했어요.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서요. 아, 나이 많은 80에 어떻게 제가 뭘 합니까? 여러 번 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대개서 쓰셨어요. 그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. 40년은 육신 준비, 40년은 영적 준비, 그리고 40년은 목회를 했어요. 그의 광야 목회라고 하는 것은